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월요일 매일신문뉴스입니다. 한국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경북도 내에는 100세 이상 노인이 올 상반기 기준으로 300명을 돌파했습니다. 경북도 내 23개 시군 가운데 고령군만 제외하고 모두 100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100세 시대가 일반화될 만큼 노년층이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비주류가 아닌 주류로 올라서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들의 수고를 보듬고 노인들을 통해 갈수록 희미해져가는 가족의 정을 회복하자는 운동이 경북에서 시작됐습니다. 경북도는 지난 25일 예천문화회관에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손자, 손녀가 할매, 할배를 찾아가 뵙는 할매, 할배의 날을 정하고 이날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부모의 존경, 또 효의 근본이 흐트러지고 있는 사회에서 사회 기강을 좀 바로 세우고 스스로 실천하는, 그래서 매월 한 번이라도 마지막 토요일 날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또 부모를 찾는 날로 정해서, 그는 뭐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전 그런 가족들이 함께하는 밥상머리 교육 현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것은 전 국민으로 확산돼서 새로운 기운이, 여기서 화합의 기운이 솟기를 기대를 합니다. 할매 할배 날 제정은 민선 6기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공약으로 내년 1월까지 할매 할배 날 제정과 취지를 대구시 등 개도시까지 확대 홍보할 계획입니다.